안녕하세요. 타임포럼 알라롱입니다. 안녕하세요. 틱탁입니다. 요즘에 알라롱님의 특징이 있어요. 리뷰할 시계의 이름이 어려우면 못 외우신다는 거. 미도 오션스타? 미도 오션스타 디크롭 앱샤. 미도 오션스타 디컴프레션 타이머 1961 리뷰를 진행할 텐데 정식 제품이 나오기 전 다른 데를 받은 거여서 패키지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정말 빨리 받으셨네요. 부속품들이 예쁘게 들어갈 수 있는 조금 큰 패키지인 것 같더라고요. 1961개의 리미티드 에디션. 이다 보니까 또 특별한 패키징으로 만들어지나 보네요. 언박싱은 부득이하게 저희가 생략을 하고 모델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 싶은데요. 검색을 해보니까 별명이 붙어있더라고요. 레인보우 다이버. 1950년대에 접어들면서 이제 그 스쿠버 다이빙이라고 하잖아요. 일반인들에게 보급이 됐어요. 다이버 워치의 수요가 늘어나게 되었는데 이후에는 점점 초점이 그 프로 다이버들을 위해서 다이버 워치들이 점점 발전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프로 다이버들이 사용하는 다이버 워치의 세계는 포화 잠수에 대응할 수 있는 헬륨 배출 밸브까지 장비하면서 점점 그 다이버 워치들은 프로화 되어가고 있다 보니까 좀 레크레이션 다이버들이 쓰기에는 그런 부담감이 있어서 그 점에 착안을 해서 당시에 1960년대에 시계 브랜드들이 레크레이션 다이버들을 위해서 조금 특화된 모델을 만든 게 미도의 레인보우 다이버. 1960년대 혹시 이 시계를 차고 다이빙을 하셨던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또 어떻게 굉장히 생생하게 기억을 해주시고 계시네요. 연식이 탁 티가 나는 1920년대생이에요. 그래서 레인보우 다이버라고 부르는 모델의 정식 명칭은 파워와인드 1000이라고 하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그 1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제 피트 단위로 1000을 표시한 거고 미터 단위로 바꾸면 300몇 미터 정도 되는데 300미터 방수가 되는 레크레이션 다이버들을 위한 시계였던 것이죠. 아, 오션스타 디컴프레션 타이머라고 이름 붙게 된 그 디테일. 디컴프레션 하면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감압. 네. 감압에 대해서는 틱톡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잠수를 하다 보면은 잠수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잠수병이 바로 디컴프레션 일리스라고 하는데 감압이 제대로 되지 않고 그냥 너무 빠른 속도로 올라오게 되면 몸속에 있는 질소들이 기화가 되면서 기포 상태로 몸을 돌아다니게 되는데 몸에 통증을 주거나 심한 경우에는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다이빙을 했으면 어느 정도의 깊이에서 몇 분 이상의 감압 타이밍을 지나서 올라와야지만 이제 안전한 잠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감압 타이머가 바로 이 시계 다이얼에 그려져 있는 거죠. 다이빙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틱탁의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수영장도 못 가요. 무서워. 이 모델은 지름이 몇 밀리게요? 40.5mm입니다. 캬! 그럼 두께는 몇 밀리게요? 13.43mm. 네. 이제 서로의 공격 포인트를 잘 알아. 카메라를 정면으로 이렇게 보는 척 하면서 앞에 있는 스크립트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기술이 생겼어요. 살짝 두께가 있는 시계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소재는 스테인리스 스틸이고요. 방수는 파워와인드 100이 300m였는데 이 모델은 200m로 약간 방수는 과거에 비해서 줄어들었습니다. 요 12시 방향에 미터와 피트가 적혀져 있어요. 파워와인드 1000에는 미터 버전과 피트 버전 둘 다 따로 있었다라고 저는 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번에 새로 나온 디컴프레션 타이머 1961 버전은 미터와 피트를 둘 다 표기를 해놨어요. 노란 부분이 25m에 80피트, 초록 부분이 30m에 95피트, 핑크색 부분이 35m에 110피트, 그 다음에 파란색 부분이 40m에 130피트. 이제 옆에 있는 숫자들이 바로 몇 분 동안 감압을 해야 되는지를 나타내는 인덱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파란색 부분에 40m에서 요 35분 인덱스인 35분 동안 다이빙을 했으면 적어도 45분 정도는 감압을 하고 올라가야 된다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5m 에서 35분까지는 감압이 필요 없는 것이고요. 40분을 25m에서 다이빙을 했으면 5분의 감압 시간을 유지하다가 물 밖으로 나와야 된다. 네, 그래야지 잠수병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어느 정도 수심에서 감압을 해야 하는지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전체적인 감압 시간만 이 디컴프레션 타이머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근데 이때는 그러면은 수심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근성으로. 아, 이 느낌으로. 아, 이 정도면은 몇 미터야? 약간 이런 거. 이 정도 머리가 터질 것 같다 이러면은 45미터. 다이빙 하는 형이 안 봤으면 좋겠는데. 네. 다이빙 하는 형이 니들이 뭘 한다고 이렇게 하시겠죠. 네. 아, 네. 아는 체해서 죄송합니다. 미리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미도의 마크가 유광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그 위에 12시, 3시, 6시, 9시의 인덱스가 들어가 있고 중앙 밑에 오토매틱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크리스탈 돔 사파이어를 사용을 하고 있어서 사실 왜곡이 끝부분에 왜곡이 좀 있기 때문에 많은 정보들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1961년도에 생산한 모델을 복각했다 보니까 지금과 다른 과거의 미도 로고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제 좀 복잡한 다이얼에 비해서 케이스는 뭐 굉장히 좀 심플한 형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가 유광으로 되어 있는 케이스를 가지고 있고요. 러그 부분을 자세히 보면은 이게 그냥 단순한 러그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계단식으로 이렇게 약간의 홈이 파져 있어요. 입체감 있게 심심하지 않는 러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크라운 가드는 크라운의 거의 끝부분까지 돌출되어 있지만 크라운 보호에 충실하면서 조작에도 문제가 없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케이스 백은 솔리드 백입니다. 리미티드 에디션 1961번 중에 몇 번이 번호 넘버링이 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빨리 구매를 하셔야 원하는 넘버로 구매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마감 임박! 무브먼트의 와인딩은 아주 부드럽습니다. 크라운을 1단으로 뽑으면 크라운을 위로 올리면서 날짜 조정을 할 수 있는 포지션이 되고 크라운을 2단으로 뽑으면 초침이 멈추는 핵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크라운을 아래로 돌리면서 시간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닫으면서 크라운을 올리면 다시 크라운이 잠기는 스크류 다운 방식의 크라운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오, 베젤은 약간 유격이 좀 있네요. 네, 그게 썩 좋진 않아요. 이전에 오션스타 리뷰했을 때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을 것 같은데 네. 크게 다르지 않은 베젤 구조를 사용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베젤 조작감이 좀 이 시기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역회전 방지 베젤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120클릭인지 60클릭인지 약간 헷갈릴 정도로 60클릭인데 120클릭처럼 보이게 만드는 유격이 있어요. 무브먼트는 미도의 칼리버 80입니다. 서치 그룹이 미드 로우 레인지 브랜드들이 요즘에 즐겨 사용하고 있는 80시간 파워 리저브의 자동 무브먼트를 탑재하고 데이트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베이스가 되는 ETA의 C07621 무브먼트가 구성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데 그 니바크론이라고 하는 티타늄 합금의 헤어스프링이 이제 사용되기 시작을 했어요. 이 모델에 변경점이 적용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확인이 안 되지만 이제 점점 적용되고 있으니까 이후에 구매를 하시게 되면 아마 니바크론 헤어스프링을 사용한 칼리버 80이 탑재되어 있을 거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시계를 한번 착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클을 걸고 딱 소리가 나게 누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닫으면 바로 착용이 됩니다. 굉장히 촘촘하게 되어 있어서 저의 털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는 메쉬 브레이슬릿을 만들 때 프레스를 이렇게 한번 하잖아요. 틈이 생기면서 털이 끼는데 요즘에 너무 아쉽다. 거끌거끌하게 가공을 했으면 걸리기도 하는데 네. 그런 것도 없고 네, 역으로 지금 마감을 되게 좋게 얘기했다라는 부분을 어떻게 알았지? 털이 끼지 않을 정도로 마감이 아주 잘 되어 있는 메쉬 브레이슬릿을 하고 있습니다. 메쉬 브레이슬릿의 두께가 조금 있음에도 불구하고 착용감은 상당히 좋은 느낌입니다. 굉장히 쉽게 브레이슬릿과 가죽줄을 탈부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요 힌지 부분을 누르면 아주 쉽게 브레이슬릿이 나오는데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구멍이 두 개예요. 근데 아마 하나밖에 안 맞을걸요? 그럼 나머지 구멍은 뭐죠? 스트랩요. 두 가지의 스트랩이 더 동봉이 되는데 가죽 소재의 레인보우 스티치가 양쪽에 들어가 있는 굉장히 귀여운 스트랩 하나와
섬유 소재의 안쪽 면이 가죽으로 되어 있는 요 두 가지 스트랩이 동봉이 됩니다. 유저분들께서 굉장히 편하게 스트랩을 바꾸면서 착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체결을 하실 때도 이렇게 체결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 그 러그 안쪽에 홀이 두 개 있다라고 하셨는데 두 군데 중에서 원하는 홀에 끼울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스트랩을 바깥쪽 홀에다가 꼈거든요. 안쪽 홀에다가도 한번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쪽 홀에 끼면은 이 가죽 스트랩이 케이스에 살짝 닿게 됩니다. 안쪽으로 끼셔도 되고 바깥쪽으로 끼셔도 되는데 케이스와 스트랩이 살짝 떨어져 있는 거를 선호하기 때문에 저는 바깥쪽으로 끼워서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브레이슬릿은 안쪽에다가 껴져 있네요. 홀이 두 쌍이다라고 하면 좋은 요소잖아요. 좋은 요소이지만 교차해서 끼시면 안 되겠죠. 근데 분명히 그런 사람들 있다. 안쪽에 하나 끼고 바깥쪽에 하나 끼고 어느 날 툭 하고 떨어져요. 그렇죠. 네. 그러다가 날라가. 시계 툭 떨어졌는데 하필 그 바닥이 지하철과 지하철 승강장 사이야. 엘리베이터 틈이야. 무게는 얼마 정도 나올까요? 브레이슬릿 기준으로 했을 때 150g 나왔습니다. 살짝 무게감이 있는 아무래도 좀 두께가 있다 보니까 러그 투 러그는 44mm, 러그 정보는 20mm입니다. 네, 아주 표준 사이즈의 스트랩을 장착할 수 있겠군요. 금액대는 얼마인가요? 144만원이어서 미도가 요즘에 좀 굉장히 공격적인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 모델 역시 굉장히 공격적인 가격으로 승부하려고 있다. 300만원 언더에서 사실 이런 헤리티지를 가지고 있는 시계와 이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시계라면 상당히 적수가 많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파워아인드 1000 오리지널 모델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 다이얼도 있더라고요. 모델이 또 나올 수 있다라는 그 가마 표시의 이 레인보우 부분이 화이트 다이얼하고 사실 좀 더 잘 어울리긴 해요. 저는 검정색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일단 다이버 시계가 밝은 거는 뭔가 저와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틱톡님은 검정색을 사는 걸로 하고 저는 하얀색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하얀색이 나오면 제가 진짜 살게요. 약속. 약속. 아 제발 골드로 나왔으면 좋겠어. 골드 브레이슬린 메쉬. 아 털까지 전 세계 세 개야. 근데 안 산다고 하면 티가 나. 네. 네. 제발 그렇게 나와주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안 돼 미도. 저희가 이렇게 해서 미도이 오션스타 디컴프레션 타이머 1961 리뷰를 진행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